진짜 다 주세요. 우리 온주환 씨 춤을 너무 잘 추셔서 저희 사무실에 그 재즈 댄스 선생님으로 또 많은 우리 후배님들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예. 댄스 선생님이셨다고? SM에? 예, 그렇다고. 어떤 어떤 분들을 가르치셨대요? 저는 안 배웠습니다. 우리 윤호윤호 씨를 또 가르쳐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댄스 멋있고 그 윤호윤호 씨의 춤 네, 워낙 잘 추시는데 이제 그때는 연습생으로 윤호윤호 씨가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춤을 잘 췄어요? 제가 중학교 때 춤을 시작을 했거든요. 중2 때 이제 학교 옆에 쓰레기장 옆에서 쓰레기장 공터에서 춤을 추면 예. 이렇게 교실에 있던 여학생들이 비행기 접어서 이렇게 날리고 저 이런 거 펴보면서 이렇게 한번 올려받아가지고 저희가 학생이라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만 원씩 이렇게 걷어서 그때 비니로 이런 거 네. 맞춰 입고 H.O.T 이런 춤추고 막 그랬었거든요. 와. 그래 그 정도로 대전 일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대전 대덕구에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제가 서울을 오게 된 게 대전은 좁다. 친구들 다섯 명이서 마로니에 공원을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학로에 대학로에 마로니에 공원에 굉장한 춤꾼들이 많다. 거기 가서 우리가 한번 쳐보자. 무궁화호를 타고 친구 다섯 명이서 서울 올라왔어요. 네. 배틀을 펼치기 위해서? 네. 네. 마로니에 공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굉장히 춤을 잘 추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3시간, 4시간을 계속 추시는 걸 저희 구경을 했죠.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오. 저희 나이인데 헤드스핀도 오시고 어린 나이에 너무 잘 추시길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다가 너무 강적이다. 친구들아, 봤지?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굉장히 상처받고 내려간다. 그냥 내려가자. 아니, 왜 끊어지지 못하고. 저희 말해서 대전이랑 수준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났어요. 저희는 그 대전 대덕구에서 우리 위에는 없다. 우리 나이 또래에서는 이 정도 추면 이거다. 근데 서울을 왔더니 너무 차원이 틀린 거예요. 대전을 다시 무궁화호를 타고 내려갔어요. 아, 다시 네. 바로. 그래서 며칠 동안 친구들이랑 시리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부산을 가자. 아, 부산. 부산 용두산 공원을 가면 일단 좀 낮췄어. 밑에부터 제2의 도시 낮춰. 밑에부터 이제 네. 올라갔는데 저 정도면 상대가 되겠어. 부탁을 드렸죠. 우리가 대전에서 왔는데 당신들이랑 춤 배틀을 한번 붙고 싶다. 그날 그 용두산 삐보잉 분들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딱 연습할 때 보니까 일단 그렇죠.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등비등하니까 예. 아 괜찮겠다 싶어서 음악을 튼 순간 그분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설렁설렁 이렇게 추시다가 갑자기 막 벽 찍고 돌고 어떡해요. 배틀은 시작됐네. 준비해 간 것을 했죠. 이제 야유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막 이러면서. 뭐가! 예. 뭐가! 너들 장난하라! 막 이렇게. 창피해. 저희가 굉장히 그러면서 민드밀 도는 친구는 한 100바퀴 돈 것 같아. 하나만. 그거 하나만 하지 않나. 머리 다 나갈 텐데. 구력이네요, 구력. 일단 올라갔어. 일단 올라가자. 아, 네. 다시 올라가. 그래서 무궁화호를 타고 다시 대전으로 왔어요. 패배하고 회의를 했죠. 네. 우리는 대전 대덕구에서만 열심히 하자. 이번 대구리가 되자. 잠시만요. 강호동을 뛰어넘은 남자. 선생님이 서 있으시면 제가 그걸 이렇게 넘어요. 서 있는 거? 네.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서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 SNS 사실 때는 조용식 20대 초반에 네. 그야말로 체력적으로 가장 그야말로 에너지가 넘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만큼 그 때문에 춤을 춘다든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영화를 찍을 때도 항상 다쳐야 돼요. 그래야 만족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제가 좀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항상 다쳐야 만족한다? 네, 다쳐야 조금 내가 열정과 이런 게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강신장에서 한번 다쳐보시겠습니까? 실력 보이시죠? 근데 그게 애플보다 꽤 무서워요. 아 그래요? 저 여기 서 있을까요?